확실히 야. 체중이 저랑 한 2, 30kg 차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벼워서 잘 되는 거고. 머리 무게 차이가? 머리 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섯. 우와. 전환이 우와. 한 손으로 안 잡혀. 우와. 우와. 등 운동을 전환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아, 남자는 전환이에요, 진짜. 아, 남자는 얼굴이 어디 되잖아. 아. 오늘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촬영을 하잖아. 근데 그분이 잘생겼어.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고민을 했지. 근데 갑자기 코에 뾰루지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와 뭐지? 그래서 코가 빨개 지금. 그래서 볼에 뭐가 나. 그래서 평소에 신경 쓰지도 않던 것들이 경비랑 찍을 때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아, 대진이랑 오늘 운동할 건데 대진이 최대한 카메라 언급법을 이용해서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진 선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남아코리아 스포츠 모델 프로선수 정대진입니다. 얼굴 너무 나가지고 오늘 팬. 아 영광입니다. 아 이게 준우 형님 채널에 제가 나오다니. 멀찍이 떨어져서 촬영해야겠다. 요 정도만 아유. 크기 같아 보이죠. 얼굴 크기 하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IFBB 프로가 스포츠 모델한테 촬영을 하러 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입니다. 중량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네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부스터를 이제 먹을 건데 어떻게 조합을 해 드시나요? 저는 보통 뭐 핫식스 이런 거 먹고 네. 뭐 카르니틴하고 글루타민하고 시트룰린 그리고 타우린, 베타알라닌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아, 대의적인 애 아닙니다 원래. 아, 약간 퍼포닝이 원래. 여기 부스터 드신 줄 알고. 네. 네. 에버디를 저는 3분의 2만 섞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난 너가 너무 편하거든. 대진이를 되게 오래 봤어. 이게 네, 보통 맞아요. 오래 본 게 아니라 진짜 대진이가 처음 본 게 16년인가 그랬구나. 네, 저 진짜 완전 아마추어. 이제 딱 시작할 때부터 봐서 뭐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약점은 제일 큰 약점은 대가리 크기고 근육 원래 어깨야. 어깨요? 어깨를 아무리 키워도 대가리 크기가 작아지지 않으면 그만큼 더 키워야 되거든. 아... 넌 모르는 기분이지. 아... 알 수가 없지. 공감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세요. 퍼스트 이거 뭐야 이거? 친구마가 주머니에서 해나 오지? 유도한 건 절대 아닌데 친구마가 주머니에서 아유 친구마 아우 풀다운부터? 네 몸 좀 풀겠습니다. 아홉 열 아홉 열 이야 와 잘 따라하지?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면 광배 잡으면서 타겟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호흡을 신경을 많이 써요. 당겨놓고 광배를 건 다음에 갈비뼈를 쪼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숨을 뱉은 다음에 눌러보세요. 그럼 요 밑에까지 쭉 들어오는 게 저거까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 전에 한번 숨을 뱉어서 갈비뼈를 쉬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오면 훨씬 좋아요. 그렇네. 자세히 보니 집중해가지고 숫자 처음에 까먹어버려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홉. 열. 이야. 아, 좋습니다. 셋. 열. 야, 좋아. 아. 다음. 열. 이야. 아홉. 셋. 하자, 하자. 우와. 됐어. 와우 와우 와우. 근데 내가 지금 등 운동을 꽤 여러 번 했거든 사람들이랑. 예. 정말 다른 명도 풀어보러 똑같이 한 사람이 없어. 아, 정말로 그쵸 이건 진짜 많아요. 정말 갈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 갈비뼈 조여주는 게 느낌이 완전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달린 것 같은데. 나이스. 야. 이제 팔꿈치 더 개입시켜서 응. 같은 스타일로 좀 무게를 더 치겠어. 오케이. 몸 진짜 예쁘다. 이번엔 그냥 앉아서 아홉. 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중량 보여 중량? 이것도 그냥 날개뼈만 앞으로 최대한 밀어서 팔꿈치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가 불편한데 바닥에 앉으면은 셋 골반이 말려서 넷
다섯 광배 외치기 더 자극이 잘 옵니다. 다섯. 하나. 아홉. 예. 아, 와, 너무 아파. 아. 셋. 아홉. 열. 유진이랑 범수 섞어놓은 것 같아. 운동법이. 아홉. 나이스. 야, 너무 아파. 와. 너무 아파. 오케이. 확실히 커졌다. 아, 진짜요? 엄청 커졌어. 이번에 무리하게 네가 정말 기분 좋은 말입니다. 무리하게 밴딩해서 네. 몸만 안 날리면은 어우 너무 좋아졌는데? 감사합니다. 나 3년 연속 직관했거든. 네. 프로전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지 내내 안 온 것 같은데. 아, 들렸어? 아, 안 들렸죠? 네. 네, 10월 달 꼭 가겠습니다. 네. 아홉. 이야. 나이스. 이야. 저 어깨만 있으면 진짜. 난 네 얼굴. 뭐 이 바닥이라고 표현하면 이 바닥에 운동하는 사람 전체 다 포함해서 얼굴로는 뭐.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건 무슨 말 할 줄 알고. 아유. 152 정도. 어, 잠깐만. 아, 내 물통 맞지? 똑같은 물통이 있어가지고. 잠깐 가져왔나? 어, 깜짝 놀랐네. 다섯. 오케이. 나머지 두 명 누군가요? 어? 두 명? 상경이라는 한 명. 아, 저 그 생각했어요. 어, 상경이 한 명 껴야 되고. 야, 이준호 와. 선수라고? 아, 예. 너 엄청난 저항 받을 거다, 이제. 너 엄청난 우리 구독자들의 저항을 받을 거다. 비 닮은. 야. 언니네 형님 비 닮았다고 진짜 머슬매니아 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유튜브 접어야 되나? 아, 진짜. 우와, 빨리 잘했다. 우와. 셋. 딱. 분명히 운동 전에 자기는 무게 못 친다고 무게 더 올려서 하라는 거야. 올릴 무게가 없어. 아, 아니 여기 케이블이. 아, 아 오해입니다. 어. 자 랩풀 다운 갈게요. 야, 다음에 시즌 끝나고 저 밝은 대진에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이 없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유 아닙니다. 진짜 말도 많고 재미도 없고 그런 스타일인데. 맞아요. 어, 오늘 정말 말이 없는. 예. 이번에 언더그립으로. 언더그립으로. 근데 이게 호중이 형한테 배운 스타일인데 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 광배 하부랑 하부 바깥쪽까지 딱 잡는. 하나, 둘. 셋, 열, 샤. 와, 흉추만 신전해주면은 어. 딱 하부 잡히거든요. 하부까지. 거기서 그냥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서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오케이. 어, 대진아, 이거 주머니에서 이거 좀 빼줘. 네. 카메라 한번 보여주고. 아, 예. 항상 걸려, 들고 다니고. 걸려가지고. 실험 보관. 언제 어디서든. 아홉. 전 스포츠 모델 중에 손대현 선수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정점인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서로 결이 많이 달라요. 영원한 1등보다 새로운 1등을 원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 이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야. 야. 와 진짜 두꺼워. 야, 선수 입장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진이가 앞판에 비해서 등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보완을 진짜 많이 했네.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더, 아홉, 나이스, 야, 우와, 셋, 이게. 네, 하나, 오케이, 굿샷. 아, 둘, 셋, 오케이. 야, 이야, 진짜 칼로 그어놓은 것 같은. 하나, 둘, 아홉, 오케이. 그냥 라인업 자세. 라인업 자세로. 잡아놓고 아. 그대로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네, 나. 이야, 씨. 펌핑 너무 많이 왔어. 네. 와. 지금 어떤 느낌의 펌핑이냐면은 가슴 운동 하다가 펌핑 되면은 이렇게만 힘들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등 하부가. 네. 그래서 그냥 라인업만 잡아도 저절로 네. 들어갑니다.
아홉. 이야, 서로에 따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성격인데 제가 모든 남아 선수들의 제가 선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오늘 날짜가 8월 15일. 제가 2013년도 8월 15일 날 나발을 데뷔했거든요. 와. 13년도. 2013년도. 10주년이네요. 딱 8월 15일, 딱 10주년이에요. 오, 나 술 한잔 먹어야겠네. 10주년인데. 둘, 셋, 넷, 아홉, 할 수 있어! 그렇지. 우와. 예. 와. 가동 범위가 이게 짧은 것 같은데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정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까지 계속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네. 왜 이렇게 깔짝대지 하는데 직접 해보면 달라요. 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 제 유튜브에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붙여서 하는 거, 떨어져서 하는 거, 몸 돌려서 하는 거, 일자로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좋다. 다섯, 셋, 넷, 오케이. 좋아. 아까 처음에 대진이가 프로 발로였을 때 이미 전거근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서 운동 계속해서 전거근 힘이 계속 들어가. 맞아. 지금 여기 계속 쉬나. 이게 그래서 처음 선행 운동하는 게 어딘가에 따라서 좀 운동에 그날 운동이 전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넷, 다섯, 셋, 넷. 맞세. 나이스. 커플 의경. 퍼스에요. 커플입니다. 리스펙. 저희는 서로 리스펙 하고. 네, 갑니다.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가동 범위를 제한해요. 완전 늘리는 거랑 견갑 빼서 하는 풀업이랑 하부 잡을 때는 하부만 잡아서 패킹이 안 풀리는 풀업. 패킹 안 풀리고 아까 로우 하듯이 걸어놓고 하는 풀업.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는 후반부에 할 때는 밴드를 끼고 더 집중해서 합니다.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등을. 야. 하부만 잡아서 패킹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왔다. 오케이. 둘, 셋, 넷, 아홉, 열. 야. 앞머리는 포즈. 야,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치?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딱 걸어서. 그럼 이 라인이 싹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깨 안 풀리게. 그래서 밴드로 지탱하면서 계속. 와, 몸밖에 안 보여. 아무 얘가 말을 계속 하는데 몸밖에 안 보여. 와. 무릎 굽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완전 여기 라인 걸리게. 여덟. 네. 아홉. 그냥 가슴만 넣었다 뺐다. 하나. 확실히 야. 체중이 저랑 한 2, 30kg 차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벼워서 잘 되는 거고. 머리 무게 차이가. 머리 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근육량 자체가 다르다. 이거는 흉추 신전만 잘해주면 돼요. 광배근은 척추의 굴곡과 신전으로 이제 잡히는 거라서 확실히 그냥 흉추만. 오케이. 무릎을 들면 알아서 전방경사가 돼서 확실히 하부가 잘 잡힐 거예요. 이거 엉덩이를 뒤로 뺀다 생각하세요. 이야. 아홉. 이야. 하나. 우와. 가슴 됐어. 오케이. 안 돼, 안 돼.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은 한 운동에 한 50. 조심하셔야 돼.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한 운동에 한 5세트는 들어가요. 근데 많은 종류를 오늘은 보여드려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한다는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묵직하게 따따따따따따 가겠습니다. 여덟, 아홉, 빠세! 굿샷, 굿샷. 에휴, 여덟, 아홉. 뚱겨버렸다. 하나. 하나만, 오케이. 나이스. 야. 하나, 둘, 셋, 굿, 아홉. 오케이. 양손으로 10개 걸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홉, 열. 샷. 와. 최대한 날개뼈가 늦게 나오는 느낌으로 신경 계속 잡으면서. 네. 그리고 완전 구겨버립니다. 다섯. 여섯. 그럼 이 라인 그대로 잡혀. 우와. 야. 나이스. 야. 나이스. 후.
아, 이거 멋이 괜찮네. 괜찮죠? 울트라 센스 다음으로. 네. 괜찮네. 울트라보단 안 좋지만. 자, 이거는 무게 저는 많이 안 올리고 10으로만 올리겠습니다. 워너할 때 무게를 치니까 뭔가 자꾸 팔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네. 이 머신에 되게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은 스트랩을 감은 상태에서 주먹에 힘을 최대한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전완근에 많이 베끼는 운동이라. 네. 하나, 둘, 셋. 일단 잡아놓고, 아홉, 열, 아홉, 열. 야,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우와. 다섯, 넷, 우와. 다섯, 우와. 여섯, 우와. 일곱, 우와. 여덟, 전환이 한 손으로 안 잡혀. 와, 와, 전환이 안 잡혀갖고 빠져. 이거 팔보다 엄청. 전환근이 엄청 크거든, 내가. 우와. 이 전환근 때문에 내가 이제, 네. 뭐야, 이거. 보통 이렇게 제가 잡아서 하거든요? 근데 방금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등 운동을 전환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아, 남자는 전환이에요, 진짜. 아, 남자는 얼굴이 되지나. 남자는 얼굴이 되지나. 자. 형님을 만나면 좋은 게, 이게 카메라가 없을 때 사석에서도 엄청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고, 칭찬해주고. 되게 리스펙을 해줘요. 아, 어쩔 수 없어. 아니, 올림피아 지금 막 모델이라. 하하, 장난이야. 2016년부터 지금 7, 8, 9, 10, 1, 2, 3, 이제 7년, 8년을 봤는데 거의 유일하게 변함없는 동생이야. 정말로. 아니, 아니. 나도 뿐만이 아니라 공감을 다 하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많은 저항이 있을 거다. 여러분, 대신에 가진 게 없다고 하는데, 이쁜 와이프도 진짜. 있고. 아, 그쵸. 그런 거는. 급하게 나온다, 네, 소중한 건. 소중한 건. 아홉. 야. 야. 아홉. 야. 아, 좋아. 열. 야. 옆구리 같은데. 지나실 거야, 아마. 옆구리가 지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열. 아홉. 우와. 이야. 케이블로, 네. 이제 언더그립으로 로우 한번 하고, 네. 마지막 이제 스트레칭으로 다시 이제 찢는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시죠. 예. 운동 되게 많이 한다.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그지? 평소보다 뭐, 촬영할 때 열심히 하는 범수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어가지고. 평소에 보다 좀 가리수를 적게 하는 편이야? 네. 고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잠시만요. 어. 오, 역시 대표들은 달라. 솔직히 꺼진 거 아무도 몰랐잖아. 대표는 안다. 아, 이거 자꾸 빠져가지고. 진짜? 엉덩이 최대한 늘려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슴 드시면 딱 걸려요. 걸렸어. 하부. 그럼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둘, 셋, 넷, 다섯, 살. 아. 후. 어떤가요? 스포츠 모델의 운동 스타일. 킥박스인데? 아, 그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이야. 나이스. 이렇게 부어올랐어. 와. 진짜 이게 진짜 상대평가예요. 이게 피지크랑 스포츠 모델의. 네. 와. 두께감 자체가. 두께가 두 배네. 여기 슈퍼바디 짐이 마포에 하나, 압구정에 하나, 그리고 또. 네. 어디냐? 화곡점. 화곡점. 그리고. 네. 또 백옷 하나. 백옷 신도시 하나 더 있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이, 맞아. 풀다운은 저중량으로 그냥 완전 가동 범위라고. 네. 비신인에 꼭 내 운동 한번 시켜보고 싶다. 너랑 나랑 운동의 결이 많이 달라. 아. 그러니까 운동 스타일이 아니라. 네. 하부 힘주는 방법이나. 아. 이런 그 팔꿈치의 각도가 너랑 나랑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예 달라. 제가 그 배우러 갈 때 형님 스타일로 완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면. 네. 재밌을 것 같은 게 나도. 그러니까요. 자극이. 아, 이렇게 해도 화보가 오는구나 자극을 받았는데. 네. 내 스타일로 하면 또 다를 거 아니야. 재밌어. 저도 이게 되게 재밌어. 네. 하나, 둘, 셋, 다섯,
아, 벌써 아프다. 정수리랑 꼬리뼈랑 서로 멀어진다고 늘렸어요. 네. 오케이. 야, 네, 오. 맞아? 나 유연성은 좋은 편이라서. 네, 둘. 그대로 그냥 이제 상체만 고정해주시면 돼요. 셋. 네. 날개뼈가 모이지만 않으면 돼요. 안 모이게? 네. 네. 오케이. 그렇죠. 계속 그냥 밀리는 오케이. 상태로. 다섯. 그럼 여기 알아서 딱 잡고 찢어져요. 일곱. 여덟. 넷. 다섯. 다섯. 나이스. 아,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야스. 하나, 둘. 오케이. 아. 둘. 우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우. 고생했다. 진짜 운동 잘 됐어요. 야. 시즌인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와, 엄청 생각보다 되게 운동 오래 하는구나. 아니, 아니다. 깜짝 놀랐어. 운동바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 좋으면 형이다. 근데 사회생활에는 잘생기면 형이라고 하거든요. 재진이 형, 고생했어요.